최근에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는데 그 저를 유튜브에서만 보신 분들은 이게 방송용이냐 저 성격이 실제 모습이랑 똑같냐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오늘은 제 지인들한테 제가 실제로 정말 어떤 모습인지 물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컨텐츠는 브리스원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브리스원에서 방향제 광고를 주셨습니다. 요게 폴라 애니웨어라고 이게 새로 나온 건데 원래 브리스원 방향제 하면은 그 차에다 거는 차량용 방향제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애니웨어라고 차에도 넣을 수 있는데 뭐 신발장, 옷장, 뭐 화장실 여기저기 실내에도 둬도 되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잔뜩 요거를 보내주셨는데 오 얘를 이렇게 꺼내갖고 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종이 박스채로 이렇게 놔도 되고 얘를 꺼내갖고 이런 거리형 홀더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그 백미러에 매달아 둔다던가 말 그대로 애니웨어니까 차뿐만이 아니고 실내 어디다가 둬도 되는 거죠. 옷장 같은데 이렇게 옷걸이에다가 이렇게 걸어놔도 좋겠는데 이게 향이 6가지인가가 있는데 지금 요게 허니 레몬 레몬 향이고 요게 라임 모히또 몰디브의 향인데 이거 프레시 베리 오 되게 달달한 그 맛있는 푸딩 냄새야. 요거는 아쿠아 남자들이 되게 좋아할 냄새다. 상큼한 바다 냄새 비슷한 저는 개인적으로 라벤더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오 딱 그 내가 좋아하는 라벤더 향이야. 그 뭔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는 그런 냄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트 우드 향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고급 호텔 가면 나는 그런 냄새 요것도 남자들이 되게 좋아할 향인 것 같은데 요거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종류별로 막 요만큼이나 보내주셨는데 그 방금 보셨다시피 제가 그렇게 향 설명을 고급지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 지인들을 만나면서 그분에게 어울리는 걸 하나씩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이걸 하나씩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 요게 어울리는지 뭐 때문에 추천하는지 그때그때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만날 분들을 시기별로 조금 나눠봤는데 제가 나이대별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10대 이전, 그러니까 유년기죠. 유년기, 10대, 20대, 30대, 현재 나이대마다 상황마다 직업마다 저를 만났던 사람들의 느낌이 다 다를 테니까 먼저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애늙은이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대랑 어울리지 않는 생각을 좀 하고 그때는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는 거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맨날 놀고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때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왜? 좋아 지금 딱이야 사촌 동생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저는 막 결혼한 신혼부부지. 신혼부부. 예예예. 예. 형은 어렸을 때 조금 더 웃겼던 것 같아. 아 그래? 어렸을 때 나는 약간 나는 성진이 형처럼 돼야 되겠다. 약간 웃긴 사람이 그래. 되겠다. 형 놀러 오면은 이제 비디오를 한 번씩 찍었었는데 나보다 형이 더 훨씬 더 액티브해. 되게 매력적이야. 그래. 모든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아. 실제로 바라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성진한 사람 같아. 아 그래? 일단은 뭔가를 하면은 되게 꾸준히 하는 사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재밌게 한다는 거야. 즐길 줄 아는 사람? 오, 그럼 뭔가 너가 기억나는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어? 내가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약간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뭐라고? 왜? 이게 여섯 가지거든? 차에 걸어놔도 되고 차에 놔도 되고 추천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요거야. 허니 레몬. 허니 레몬? 왜 이거냐면 넌 신혼부부니까. 그게 이유인 거야? 허니 레몬. 오? 뭐라 그래야 되지? 레몬차에다가 껍질채 들어간 레몬을 딱 이렇게 끓여갖고 약간 유자차처럼 거기에다가 딱 꿀을 탄 향인데? 너 되게 표현을 잘한다. 아 그래? 원래 사람들 차 마시면 되게 마음이 막 편안해지잖아. 그런 향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침대 옆에 두면 이제 그 어떤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약간 달달한 냄새도 나고 그치 그 확실히 그런 허니 그러니까 오 좋다. 그래 마음에 들어요? 나한테 어울리는 거 하나 나는 이거 어떤 나도 이거 아쿠아블루? 왜요? 형은 이거야 그냥 왜? 형 영상을 보면은 잔잔하게 계속 오래 봐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봐도 안 질리는 느낌이 있거든? 이건 언제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향인 것 같아. 안 질리는 향이다. 재밌다.
10대, 제10대를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자면 혼돈, 혼란, 질풍노도, 음악, 기타 이런 시기였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쳤었는데 밴드를 하면서 팀을 하면서 만나게 된 친구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고 몇 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도 갑자기 연락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져, 고급져. 오, 멋있어, 멋있어. 우리 언제 만났지? 고등학교 1학년? 그렇다면 이제 20년 된 거네. 너가 본 나의 첫인상은 어땠어? 일단은... 아, 보통 친구는 아니구나. 야, 이건 이 비주얼은 생양아치인데? 그렇게 막 공부를 열심히 해보이는 친구는 아니었지. 한마디로 양아치인 줄 알았다. 그때 본 나는 어땠어? 너가 보기에. 어린 나이부터 이제 가장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그리고 나도 지금까지 좀 아, 이 친구 보면서 배워야겠다 하고 있는 거. 어린 나이 때부터 어디까지 오픈을 할지 모르겠지만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너가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살았잖아. 나 같았으면 내가 너의 입장이었으면 굉장히 막 불평불만도 많이 하고 그러고 살았을 텐데 그냥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어떤 피해의식도 없이 잘 살아가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너를 보면서 귀감을 많이 받지. 아, 상황 탓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게 10대 때부터 30대 후반까지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귀감이 되는 그런 면 중에 하나죠. 되게 좋게 말해주네. 아. 입금하면 돼? 이게 6가지가 있다고. 내가 너에게 추천해주려고 하는 건 이거였어. 아쿠아. 아쿠아. 왜 이거냐? 이게 실내용으로 놔도 되기 때문에. 여기가 작업실이잖아. 네. 지하잖아. 네. 뭔가 들어오면 약간 답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럴 때 뭔가 해변 느낌. 넘어가자. 아니야. 이렇게 맞는 거 같아. 기댈 수 있는 나무 같은 느낌이 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센트우드? 센트우드. 센트우드. 요게 되게 어울리지 않나. 그렇구나. 아, 요렇게 올려놓는 거지. 20대 어릴 때부터 꿈이 변하지 않아서 실용음악과에 들어갔는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제가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전역하자마자 2주 뒤에 회사를 들어갔었는데 원래는 막 기타 치고 맘대로 살고 그랬던 애가 회사라는 조직 안에 딱 들어갔더니 와 너무 적응을 못 하겠는 거야.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엑셀 이런 건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고 뭔가를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뭘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꿈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래도 잘 이겨내고 11년 동안 그렇게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보냈는데 거기서도 되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뭔 얘기를 해야 돼? 왜 자기 잘하잖아. 형이 봤던 20대의 저의 모습은 어땠었어요? 이런 걸 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해. 뭐 그 뭐 외모에 대해서 뭐 비하를 하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처음에 나는 성재 딱 만났을 때 이거 좀 꺼봉해 보인다. 아니 그냥 난 사람이 속으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 사람은 있지. 근데 입 밖으로 내면은 그건 실례고 그런 건 그냥 속 마음속으로 생각하잖아. 근데 너랑 난 뭐 친하니까 뭐 이런 얘기는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꺼봉해 보이는 애가 왔는데 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그게 달라지는 게 느끼는 게 내가 마음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얘는 좀 뭔가 매력이 있어. 사람이 좀 자꾸 보고 싶게 만들어.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좀 같이 놀고 싶고 심지어 나중에는 어느 지경까지 생각을 하냐. 주말에도 얘가 회사 동료인데 만나고 싶은 거야. 심지어 만났었잖아. 주말에도. 주말에도 회사 사람을 만나고 싶 이렇게 만드는 좀 매력이 있다. 거래사나 아니면 직장 동료들 다 좋아했고 똑같은 것 같아. 그냥 네가 평소에 하는 행동이나 그렇게 하나에 집중해서 하고 그런 모습 보면 그걸 막 여러 번 막 네가 막 실패하면서 계속 하잖아. 그런 거 보면 평소 모습 같아. 제가 형한테 어울리는 걸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생각했어요. 라벤더. 아 라벤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 회사 다닐 때 이게 차에다 놨던 향인데 원래 좋아하는 향 라벤더를 라벤더. 이게 왜냐면 편안함을 준대요. 안정 마음의 안정감을 주고 형은 영업이니까 약간 막 불안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지 항상 스트레스. 맨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이나 차나 이런 걸 하나 두면 좋겠다. 아 그렇구나. 얻어세요. 진짜 너무 고맙고 나는 성진이 네 말처럼 좀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 진짜 한 박스. 아 진짜 10개 돼요. 이게 좋은 것 같아. 센트우드. 이 라벤더처럼 좀 차분해. 차분한 향이 나고 차분하고 은은한 향이에요. 30대
30대에는 제 인생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삶만 살다가 유튜브를 시작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알게 되었고 구독자로 만나서 지금은 정말 은인이 되신 분이 계신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차고를 빌려주신 분이 계세요. 아마 제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약간 제일 자주 만나는 지인이 되신 분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 한 옆에 살고 있는 아니지. 저희가 언제 만났죠? 진짜 3년 했나? 3년. 유튜브로 원래 보셨잖아요, 저를. 유튜브로 봤을 때와 지금 실제로 만났을 때 뭔가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지. 카메라를 껐을 때 조금 더 진솔하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요. 사람이 좀 더 이렇게 깨끗하다고 해야 되나? 더 친근해. 친근하다. 저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다?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람이다. 3년을 봤는데 가식이 없고 카메라 켰을 때의 그런 뭐 이렇게 좀 잘 대해준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게 없이 카메라 있건 카메라가 없건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 똑같이 대하고. 오, 우리 이런 질문 하지 말자. 예, 예. 나도 힘들거든. 끝났어요. 요게 좀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라임 모히또. 이게 그 약간 설명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낭만과 여유. 낭만과 여유. 네. 너가 3년 동안 날 봤을 때 이미지가 약간 그렇죠. 낭만과 여유. 여유가 있는. 네. 여유가 사람이 있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건데 그게 굉장히 추천을 해주신다면 나는 이미 아까 맡을 때 정했어. 아, 그래요 그래요. 난 이거 센트우드. 약간 너는 성격이 좀 침착하고 뭔가 이렇게 정돈된 걸 좋아하잖아. 정리된. 이건 약간 좀 정돈된 느낌이에요. 좀 차분한 느낌이고 세지 않고. 저 어디다 두실 거예요? 이거? 네. 차. 차. 차에는 그 요게 또 호환이 된대요. 이클립스라고. 먹는 거. 이게 이제 차량용 송풍기에 이렇게 꽂는 거래요. 여기다가 리필용으로 써도 된대요 저거를. 그리고 현재 저는 이제 30대 후반이 되었고 그동안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동안 만났던 분들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만났던 지인들인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만났던 분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라는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튜버 분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윤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얘기 좀 하실까요? 네. 앉아보시죠. 네. 저기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요. 예예예. 예. 윤순의 평범치 않은 생활. 네, 윤순의 채널. 평범치 않은 생활 하고, 채널을 하고, 운영하고 예, 있는 예, 유튜버 예. 윤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순님이 봤던 유튜버로서의 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 너무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무 착하신 분인 거예요. 그냥 너무 너무 착해서 막 걱정이 됐어요. 오. 다 대답을 하시고 다 리액션을 하시길래 이 너무 힘들지 않으실까? 아. 약간 맨날 오. 아유, 그렇구나. 아, 예, 예. 이러고 항상 그렇게 하시니까 리액션 장착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정말 진심으로 그 눈을 다 쫓아다니시더라고. 모든 사람을 다 챙기시더라고. 정말 착하신 분이다 하고 네. 이제 유튜브를 딱 봤는데 네.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완벽주의자시고 디테일하고 섬세하시겠다라는 생각을 영상 보고 했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네. 고로 정말로 예민하시고 원래는 완벽주의자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다 참는다.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받아 드리시는 분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근데 바람이 아무튼 제가 지금 불소원 방향제 광고를 찍고 있는데 어울리는 향을 하나씩 추천을 하고 있어요. 윤수님 요거 방향제 되게 약간 전문가시잖아요. 컨텐츠도 자주 찍으시고 막. 맞아요. 제가 네. 향이 되게 제 후각이 엄청 예민해가지고 그러니까 윤수님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었던 거는 요거 프레쉬 베리라고.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되게 귀여운 사람이 어울릴 것 그렇지,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누가 노래 부르면서 뛰어가는데 그 사람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 노래 부르면서 이쁜 냄새가 난다 아니 뭐 제가 예쁘다는 게 아니고 예, 예. 마음에 드는 거 하나랑 저한테 어울릴 만한 거 하나 어울릴 것 같은 향이요 저한테? 네 예, 예, 예. 이거 라벤더 네 성격이랑 네. 잘 어울리는 거는 이렇게 따뜻한 향 약간 포근한 향 사실상 뭐 그렇게까지 저한테 포근하게 잘해주시는 성격은 아니시지만 진짜 네네네. 모든 사람을 챙기시잖아요 아빠와 엄마같이 어때요? 저랑 어울려요? 네 좀 가볍고 상큼하네요 가볍고 상큼하다 향이 가볍고 상큼하다. 상큼합니다 왜요? 아주 좋아요 아주 발랄하고 여름 되기 전에 뭔가 폭하기 전에 좀 깔끔 발랄한 그런 느낌 상콤발랄 상콤발랄 아이쿠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아, 그 밖에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 안녕하세요. 픽플러스 스피더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 아시겠지만, 스피더. 헬멧쓰시고 항상 그 인체 실험 하시는. 아, 네. 제 첫인상이 어땠나요? 아, 첫인상이. 처음에... 아, 근데 저는 네, 솔직히 네. 유튜브에서 보고 이제 처음 만났잖아요. 네, 네, 네. 네. 똑같았어요, 싱크로율. 아, 그래요? 네, 유튜브에서 하는 성격, 말투, 이런 네. 게 실제로 만났을 때도 네. 똑같더라고요. 뭐 대부분 이제 좀 더 텐션이 좀 다르거나.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텐션이 달라요. 네. 촬영할 때랑, 진짜로. 평소랑. 회사원님은 진짜 똑같았어요. 실제로 만나면서 좀 제가 많이 좀 만나자고 했어요. 네. 네, 제가 전화를 드렸잖아요. 어, 네네네. 저도 원래 성격이 주시고. 둘이 똑같거든요. 네. MBTI도 똑같고. 어, 맞아요. 네, 그래서 INFJ. 저도 원래 성격이 제가 먼저 연락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저도, 먼저 내가 오히려 연락을 할 정도로. 저도 진짜 먼저 연락을 진짜 안 하거든요. 아, 진짜 안 해요. 친한 친구들한테도 아, 안 하고.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좀 오해를 많이 받아요. 아, 그, 어, 나도 똑같아요. 저는 오히려 볼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오. 매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좀 더 알고 싶다. 제가 남자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남자? 저는 지극히 여자를 좋아합니다. 지극히 여자. 매달아놓을 수도 있고. 어, 냄새 어떻게 맡으시죠, 근데? 취하지 않고, 여기다 누굴. 아, 제가 일단은 스피더님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센트우드. 어, 센트우드? 네, 항상 뭐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인간 더미. 되게 약간 사람이 저래도 되나. 영상으로 보는 것 같아 되게 힘드실 거거든요. 아, 열심히 하는. 근데 이제 묵묵히 힘든 내색 하나 안 하시고 나무처럼. 아니, 표정이 안 보이는 거 냄새 맡기 너무 힘든데. 그리고 나는 오히려 회사원님을 이걸 추천해 주세요. 왜냐면 얘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좀 은은하게 좀 네, 네. 약간의 향은 있지만 그러니까 네. 본인만의 색깔이 있는 거야. 네, 네, 색깔은 네, 네. 있으면서 좀 네. 은은한 사람. 네. 향이 좀 우직하다 그래요. 어,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저도 그런 느낌으로 추천을 해요. 네, 네. 저는 근데 우직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되게 가벼운 사람이라. 네, 네. 이렇게 세 가지 향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도 요 네 가지가 불스원 방향제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향들이래요. 근데 되게 요번 콘텐츠 만들면서 되게 그 스스로도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평소에 지인들한테 막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기는 조금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인들 만나면서 아 그래도 내가 인생을 헛살진 않았구나. 내 주위에는 좋은 분들이 정말 많구나 라는 걸 새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로 껴내야겠다. 이클립스. 아 요렇게 오 냄새가 되게 많이 나네. 아무튼 이번 컨텐츠 후원해주신 불스원 여러분 그리고 출연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불스원에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시는데 영상 업로드되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 애니웨어 구입할 때 회사원 방향제라고 요청사항에 써주시면은 그 차량용 방향제 추가로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다가 써놓을 테니까 혹시 방향제 구입하실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뵈어요. My heart is ready for something I have been planning a long. 얘는 오래 가나요? 몰라요. 아, 나 너무 좋아 이런 성격. 와. 저랑 제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네.